앨범을 만드는 일에 소속사의 유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네, 중요치 그렇죠. 않아요. 네, 중요치 않아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네. 네. 스스로의 음악은 스스로가 만들고, 스스로 발매하고, 스스로 홍보도 하고, 알리고, 공연도 하고, 되게 주도적이죠. 독립적이고. 저는 이 부분이 좋은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전파사입니다. 전파사는 전파하는 절이에요. 절. 비웃냐? 아니요. 네, 한국형 어디에도 없는 사이키델릭 음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유롭고 재밌는 음악을 추구합니다. 3인조 락음악이에요. 노래가 없는 연주. 맞아요, 맞아요. 보컬이 없는 음악이죠. 네. 우리가 몇 년도에 데뷔했지? 앨범이 언제 나왔죠? 저희 그 1집 앨범은 2019년 9월에 발매했어요. 와, 그렇게 오래됐어요? 4년이나 됐다고? 아니, 2021년. 아, 21년이죠? 2021년 9월에 억겁의 사이키 1집을 발매했고, 앨범은 그거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네. 이제 각자 다른 밴드에서 활동하다가, 2010년대 후반쯤에 이렇게 모여갖고. 그 1년 전쯤이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18년쯤에 네, 모여서, 밴드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전파사라는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앨범을 내고 정리를 하자면 21년도 앨범이 냈고 20년도 여름쯤에 합주를 네. 시작했던 것 같아요. 더울 때. 뭐 어쨌든 뭐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작년이었죠? 최우수 록 앨범. 록 앨범이랑 후보랑 노래지 노래. 최우수 네. 락 노래. 저희 그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후보에 올랐죠. 말 그대로 사이키델릭한 음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그루브하면서 사이키델릭하고 몽환적이면서 뭔가 어둠의 다크 같은 약간 주말의 위켄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저희 밴드 이름이 어쨌든 전파사 전파가 생성되는 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교의 그 느낌적인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억겁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한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종교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뭐 그냥 한국적인 사이키델릭 락 음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성훈이 형이 성훈이가 보통 약간 그러니까 기타의 어떤 느낌을 대충 이제 미디로 대충 드럼 깔고 기타를 전반적으로 이제 얹은 다음에 그 트랙을 기타 트랙과 드럼 트랙을 분리해서 저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베이스를 얹고 다시 보내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성훈이가 또 기타를 약간 수정을 합니다. 그런 반복 작업을 몇 번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대충 덩어리가 생기면은 디테일한 거는 이제 합주 때 좀 수정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음원을 이제 저희 셋이 다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민석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또 생각해 오고 네. 그래서 이제 합주를 하면서 다듬어 가고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합주식이나 뭐 이렇게 곡을 쓰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저희가 뭐 직장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합주실을 길게 쓸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다들 경력이 많으니까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초안을 만들면 그걸 보내면 대인이가 또 해. 그럼 또 좀 바뀌잖아요. 그럼 제가 또 바뀐 거에 또 바꿔. 바꾼 거에 또 바꿔. 그래서 조금 더 좀 신선한 게 나오게끔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성훈이도 음악 시퀀서를 다룰 줄 알고 저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 작업 방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서로 그거 다룰 줄 모르면은 아마 시간이 더 합주실에서 많이. 계속 네. 작업을 하거나 아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주실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죠. 이 기본 구조 안에서 실제적인 연주와 느낌을 보면서 뭐 아 여기는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편집을 하거나 바꾸거나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명력, 생동적인 느낌을 살리죠. 합주는 어디서 하냐? 합주는 합주실에서 하죠. 렌탈 합주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곡을 보내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만나서.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곡이 탄생해가는 과정. 또 이제 다들 직장인들이라 일주일에 보통 한 번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음악하는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려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잔소리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합주를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나눠요. 술 마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 나갈 건지 다음 계획이 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의견 조율하고 그리고 네. 합주를 하면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바뀌니까 그 바뀌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 음원을 서로 공유하고 또 바뀌는 부분은 서로 이제 계속 또 빌드업 해 나가고 그쵸. 그런 과정이 꼭 필수로 있습니다. 그 계속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음원들 계속 이제 녹음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그 음원이 뭐 데모 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저희는 드러머, 네. 메트로놈도 안 듣고 하죠? 자랑은 아닌데. 저희 특성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저희는 살아있는 느낌을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연습할 때는 개인 연습할 때는 이제 듣고 이 부분에서는 박자를 맞춰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곡 녹음하기 전에는 개인 연습을 저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럴 땐 메트로놈 듣기도 하고 개인 연습을 한단 말이야? 개인 연습을 하죠. 아니 왜냐면은 그 연습이 없으면 녹음하기까지 조금 예, 실수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필인 같은 것도 특히 좀 조잡하고 어려운 필인이 있으면은 그거 위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녹음을 하러 가죠. 잘했네. 그걸 그렇게... 모르셨어요? 말을 안 하면 모르지 우리가. 혼자 몰래 하는 걸 좋아해서. 이건 몰래 온 손님이네. 드럼 찍을 때 그 뭐지 우리가 쓰는 거? 에딕티브 드럼. 에딕티브 드럼. 그러니까 앨범 작업 전에 이제 아까 말했던 둘이 서로 데모, 주고 받을 때. 데모 정도 만들 때. 성훈이 같은 거는 누엔도 쓰나? 뭐 쓰지? 누엔도 쓰고. 뭐 제일 처음에 만진 게 그거라서 그냥 쓰는데 그것도 한 20년 전 버전이에요. 저는 소나 쓰고 있습니다. 케이크워크 소나. 그럼 가사 악기는 드럼 위주로 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전에는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드럼만. 네, 사후에는 이제 또 달라지겠죠. 우리가 전에 그 은평구 음악창작소인가 거기서 무슨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훈이가 은평구에 사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돼서 협력 뮤지션이 협력 뮤지션 같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코로나라 합주실은 쓰지를 못하고 거기에 같이 있는 공연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공연장에서 저희가 합주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공연장에서 녹음도 원테이크로 진행을 했었죠. 아 진짜 힘들었어. 아는 형 경훈이 형 네. 미스티 블루 하던 형이고 모즈 다이브도 했었죠. 네, 전 모즈 다이브라는 형이 그 형을 불러서 녹음을 시키는데 기계를 왜 안 되지? 이러고 한두 시간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안 되지? 왜 우리한테 물어봐. 왜 불렀어 그러면. 아무튼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모니터가 전혀 안 되는 환경에서 했다 그냥 공연장에서. 앨범에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그 보이스 한 부분이 들어간 거 있는데 아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그 보름달의 여자 목소리 그거는 저희 옆 직원분 사무실에 그걸 제 아이폰으로 점심시간에 이렇게 얘기 좀 해보라고 해서 바로 땄습니다. 제 베이스는 그레치에서 나온 쇼스케일 베이스인데 그 모델명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걸 사용했고 레코딩 당시에 그 거기에 있었던 오렌지 베이스 앰프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저는 기타는 제가 원래 팬더 재즈 마스터 리슈 1965년도에 나온 거를 재현한 거죠 리슈. 그거 화이트 색상을 썼고요. 이펙터는 뭐 보스류 그리고 PSK 국산을 또 애용하죠. 좀 예전 저렴한 걸 쓰는 이유가 있는데 약간 좀 빈티지한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싸구려 저렴하고 뭐 이런 걸 써봅니다. 네, 그런 특성이 있어요. 드럼은 심벌 질전 A 썼었고요. 그리고 스네어는 타마 스타포닉 브라스. 따뜻한 우드나 이런 소리보다는 좀 약간 차가운 소리를 좋아해서 심벌도 그렇고 스네어도 예 그거 써서 녹음했습니다. 그 뭐 이펙터가 별로 몇 개 없어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게 그 MXR에서 나온 그
그 베이스 프램프 이렇게 뭐지 이렇게 드라이브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씁니다. 근데 저는 이 어쨌거나 빈티지한 사이키델릭한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적인 느낌 그래서 일단 코러스 아리온 코러스 쓰고요. 그리고 보스 딜레이를 숏 딜레이 아주 짧게 걸어가지고 써요. 촌스럽게. 그리고 약간 디스토션 유는 드라이브는 이제 퍼지 빅머프 사용하고 네, 그 정도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질전에서 나온 질벨이라고 벨인데 전파사의 사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 사자를 써가지고 약간 띵 소리 나는 그 아, 사운드 그치.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게 좀 약간 이번 그 1집 앨범에서 좀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펙트를 많이 줬던 그 심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노래에서 그 소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거의 뭐 전 곡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약간 절에서 나오는 소리 같이 띵 하면은 그 종소리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사이킹가 뭔가 인트로 시작할 때 그거 따라라라라 나오죠. 네, 그렇죠. 코끼리도 있고 뭐 거의 전 노래 네. 썼었죠. 예, 전국에서. 자, 레코딩 시간 몇 시간 걸렸죠? 한 5시간? 4시간? 레코딩만?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갈 때까지가 아니라 레코딩 많이지. 스타트하고 한 거는 거의 3시간 반도 안 걸렸을 거야. 세팅이랑 다 합하면 세팅이 오래 걸리고 짜장면 시켜 먹고. 그렇지. 짜장면 시켜 먹고. 마이크 기계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레코딩만. 원래는 우리가 여러 번 해서 한 8시간 동안 좋은 걸 골라내자. 근데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는 지쳤어. 모니터도 안 되니까 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녹음하고 각자 누구 실수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갔어. 그냥 가자. 다음 곡. 그래서 몇 곡을 했죠, 저희가? 전파사 노래가 몇 곡 있지? 거의 8, 9곡 아니야? 와, 10곡을 3시간 반 동안 10곡을 녹음했습니다. 그럼 거의 한 번씩 진짜 거의 원테이크 다 했어. 그리고 뭐 그런 연주곡 그런 거는 약간 오브리로 한 방에 많이 뺀 게 많아요. 시작할 때 인트로나 이런 거 그냥. 비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기를 무료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았고 그 이제 녹음을 봐준 최모 씨에 대한 약간의 거마비가 살짝 들어갔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부득이하게 이제 공연장에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뭔가 조금 더 살아있고 라이브 같은 느낌이 앨범에 담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긴 합니다. 하지만 녹음할 당시에는 성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니터가 조금 잘 안 돼서 그게 조금 뭐 힘들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막 힘들 건 또 아니었고 뭐 예 뭐 그렇네요. 네, 저도 어렸던 점은 그런 모니터 상황이 안 되는 거. 심지어 녹음할 때 녹음 되고 있는 거야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그 어떤 엔지니어에 대한 신뢰도 많이 하락한 상태였고 그 작동하게 된 게 뭐 잘못 건드렸는지 갑자기 소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좋았던 점은 이게 그 합주실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헤드폰도 안 끼고 한 거라서 완전 라이브 합주였죠. 그래서 이게 역동적으로 더 즐겁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헤드폰 끼고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이건 완전 다른 거더라고. 이 합주한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헤드폰 끼고 듣게 되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들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 치게끔 되더라고 사람이 이게 소극적으로. 그래서 1집에 그런 느낌을 담아내려면 확실히 그렇게 라이브처럼 녹음한 게 잘 된 거다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원테이크로 해서 다 똑같겠지만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곡마다 한 군데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할 때랑 당시에 녹음했던 거랑 다르게 친 게 좀 있어서 약간 아 이거 좀 더 맛있게 칠 수 있었었는데 약간 이런 게 좀 아쉽긴 하죠. 멤버들의 동의 하에 제가 저희 집에서 제 컴퓨터로 믹싱 작업을 진행했고요. 걸린 시간은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멤버들이랑 공유하고 고치고 공유하고 고치고 뭐 이렇게 계속 해나간 게 얼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다 같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또 최종적으로 한번 모니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픽스를 하고 그랬죠. 믹스 과정에서 버전이 나오면 대인이가 공유를 해줘요. 버전 1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각자 아쉬운 부분 얘기하면 또 그 다음 2시간 뒤에 버전이 버전 몇 번까지 했죠? 그냥 3만
근데 이제 대인 형이 그 또 실력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수정해서 보내시고 바로바로 수정해서 보내시고 해서 시간이 좀 단축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 다음 날에 오고 또 이거 또 듣고 또 다음 날이 되고 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 대표격으로 어떤 믹스 방향이라고 할까? 큰 그림이 확정이 되면은 그거를 토대로 다른 노래도 이렇게 큰 방향을 맞추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곡마다 약간 디테일을 조금씩 손보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더 또 길게 가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했기 때문에 근데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전기세. 전기세. 빵원이라고 그냥. 레퍼런스 같은 걸 그러면 참고한 그런 뭐 음악들이 있나요? 아니요. 딱히 없고 저는 그냥 일단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전파사의 그 음악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일단 진행을 좀 했고. 그래서 약간 성훈이 형이랑 이 색깔에 대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죠. 네. 논의를 많이 했었죠. 그래요. 맞아. 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나를 사용했고 주로 그 저는 이렇게 막 플러그인을 막 좋은 걸 최신 버전을 찾거나 그런 편은 아니어서 그냥 그 내장되어 있는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뭐 딱히 이름은 잘 모르겠고 기본으로 돼 있는 거 주로 이제 뭐 EQ랑 컴프 뭐 많이들 쓰는 그런 건 몇 개만 갖고 하니까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일단 제가 멤버들과 공유하기 전까지 저 혼자만의 또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야지 아, 이 정도면은 이제 공유해도 되겠다 싶은 기간도 꽤 걸립니다. 뭐 한 1, 2주 정도 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멤버들하고 공유하고 계속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수정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뻥친다. 뭘 1, 2주나 걸려. 보통 다음 날 보내지. 숙스를 받으면 다음 날 보내면? 거의 하루 이틀 후에 버전 1을 줘요. 그것도 한국만 중이나 전곡을 다. 그랬나 봐요. 성격이 급해서 체감이 1, 2주였나 봐. 성격이 급해서 근데 이게 저런 게 있는 것 같아. 버전 하나 주고 우리가 수정을 얘기하면 자기 본인이 또 하루 이틀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만져보고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딱히 없습니다. 그 힘들었던 점은 별로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믹싱을 막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믹싱 작업하는 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뭐 딱히 힘들거나 그런 건 없고 좋았던 거는 이제 멤버들이 저를 믿고 이제 맡겨줬으니까 그 부분이 좀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역시 저희 자체 믹스하고 멤버가 믹스를 하니까 좋은 거는 편하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 음악을 잘 아니까 디테일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자기가 믹스하면서 사운드를 보강을 한다던가 그런 게 좋았고 단점은 아무래도 또 너무 친한 친구가 하니까 또 이제 말 잘못했다가 서운하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어땠다 뭐가 어땠다 그런 걸 조심해서 잘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터링도 제가 저희 집에 원맨 밴드인가요? 제 컴퓨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툴을 가르쳐드려. 그 오존을 사용했고요. 버전은 세븐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사용했습니다.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비법은 프리셋을 잘 이용하는 게 비법입니다. 뭐 그런 거 있어? 뭐 갈매기 EQ를 만든다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갈매기 EQ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차라리 저음을 깎거나 하이를 깎는 거를 선호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2kg대를 확 파내나요? 2kg요? 그냥 귀 파듯이? 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전기세. 대략적으로 빵원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인건비에 설정을 해봐, 네가 네 가치를. 밥값이랑 시급. 아 근데 이 앨범에 대한 거니까 뭐. 아 그렇죠. 네. 다음부터는 이제 밥값이라도 지원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냥 스튜디오에 맡기죠. 네. 유통사는 미러볼 뮤직이죠. 네. 이것도 데니가 했으니까 데니가 얘기해. 아 그랬나? 이거 우리 왜 불렀어? 이거 미러볼 뮤직이고요. 그 발매일은 일단 저희 멤버들이 일단 상의를 했고. 네. 그래서 발매일까지는 정하진 않았는데 추석
즈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끼리 이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미러볼에 문의한 결과 미러볼에서 제시한 날짜 중에 23일로 저희가 이제 골라서 픽스를 했고, 요 과정이 이루어진 거는 아마 저희 레코딩이 다 끝나고 난 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믹스 들어갈 시점에서 이제 믹스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CD를 찍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걸 계산을 좀 해요. 그리고 저희가 펀딩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해서 언제쯤 발매하고 펀딩 참여자들한테 먼저 보내줘야 되니까 뭐 이런 거 계산해서, 그래도 한 이런 거를 모든 걸 진행한 게 발매 한 3개월 전? 쯤 되겠네. 네. 한 3개월 전에 레코딩하고 믹스하고 이렇게 펀딩하고. 그냥 이건 네가 했다 해, 디자인. 제가 했습니다. 는 아니고 농담이고. 이게 저희가 앨범 디자인을 구상을 하다가 혁필이라는 거 있지. 예. 혁필화로 하면은 멋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터넷을 또 찾아보고 하다가 한 혁필 화가분을 컨택을 해서, 저희가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저희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으니 부탁드리겠다 해서 일정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 디자인을 받았죠. 이게 그러니까 혁필하는, 정확히 말해서 아트웍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아트웍이고 편집 디자인은 김대인 씨가 했어요. 워낙 디자인도 잘 하시니까. 그래서 혁필화가는 저희가 원래 광화문 같은 데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혁필을 하시는 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간 적 있어요, 광화문을. 근데 호시국이라 안 계시다,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아이디어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국내 핸드메이드 작가들 많이 있는. 거기서 찾아보니까 한 분이 딱 있더라고, 혁필을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섭외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성훈이가 그거를 아이디어를 처음 냈고, 저희 밴드 이름을 혁필로 해서 전면에 탁 박자.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분을 섭외해서 그분이 이제 작업해 주신 그 저희 밴드 이름으로 만든 혁필화를 받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조금 더 그려주신 그림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소스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한 거고. 어쨌든 메인은 그 혁필화가 사실은 가장 큰 중심이다. 이 전파사가 저희가 이제 최 잡은 컨셉이 뭐 그런 불교적인 느낌이 있고 한국의 옛 것들, 토속적인 그런 것들, 뭐랄까 전통적인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었어가지고 우리가 고민했죠. 뭘 술 마시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여기서 혁필화를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멤버들이 다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의뢰를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게 저희 어떤 브랜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일조를 한 것 같아요. 레트로한 뭔가 그런 느낌? M테크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총 500장을 주문을 했고, 주얼 케이스로 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 케이스로 된 CD였고, 속지는 접는 방식의 6페이지짜리로 제작 주문을 했고요. 들어간 비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0 얼마 들었을 걸? 80몇만 원? 아니야. 그렇지 않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럼. 제 기억에도 그 정도 88만 원 정도에서 거의 9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예를 들면은 속지 페이지가 늘어난다거나 혹은 조금 괜찮은 종이를 고르면은 전반적인 프레싱 가격은 또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종이도 보러 갔었죠, 저희. 그렇죠. 보러 갔었고. 근데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돈 아낀다고 제일 싼 종이로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 그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저렴한 걸로 그냥 대충 해 이랬는데 색감이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원래 맞아요. 색감은 이 아트워크 편집 디자인을 해준 대인이의 색감은 쨍했는데 저렴한 종이에는 이제 잉크를 먹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현장 가서 샘플을 볼 수가 없잖아,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딴판 색깔이 나왔어요, 실물은. 채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진 느낌으로 나와서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아쉬웠죠 지금. 그 이외에는 이제 좀 색감이 잘 나오는 돈을 좀 더 쓰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좋은 종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죠. 물론 저희가 쓴 종이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종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아트웍이랑은 이제 안 맞았던 거죠. 네. 이건 큰 도움 되겠다, 이런 건.
총 작업 시간을 우리 밴드 결성부터 얘기를 해야겠지. 아무래도 1집이니까. 그거까지는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앨범이니까 레코딩 그거부터 마스터링까지 끝나고 앨범 나온 거. 아, 그러면은 뭐. 마스터링 얼마야? 공짜. 믹스 공짜. 레코딩비 20만 원. 협피라. 그렇죠. 협피라 5만 얼마. 협피라도 진짜 썼어. 그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비용을 공개해도 돼요? 5만 얼마. 아이디어스에서 그런 멋진 작가분들을 찾아서 아트웍 맡기면 좋죠. 프레싱 비용 한 20만 원 정도 나왔고. 아, 그만. 아니, 그리고 그거 있어. 저기 그 이제 증지라고 해가지고. 예, 맞아, 맞아, 맞아. 유통. 네, CD에 붙이는 그게 있는데 저희가 500장을 제작했지만 500장을 저작권 협회에서 산 건 아니고 300장만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300장에 대한 증지값이 한 또 20 몇만 원 정도 되고. 이거 엄청난 아이디어인데 여러분 500장 다 하지 말아요. 뭐 그거는 뭐 많은 밴드들이 그렇게 많이 해서. 네, 뭐. 나머지 200장은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예예,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공연장에서 팔거나 뭐 그렇죠. 지인들 나눠주거나 홍보용으로 뭐 이렇게 나눠주고 뭐 그런 식의 활용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증지를 산다 해도 어차피 저작권자한테 그게 거의 80%는 들어가잖아. 어느 정도 다시 피드백이 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걸 계속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 봐봐. 합하면 레코딩비 한 20만 원 더 쳐. 네. 프레싱비 90만 원. 110이야. 증지비 25만 원? 뭐 대충 그렇게. 135. 그리고 그 협피로와 5만 원. 5만 원. 140 정도. 경훈형 중계 레코딩비 20만 원. 아, 10만 원 경훈형 거. 아니야, 150만 원 든 것 같아. 150 치죠. 왔다 갔다 택시비도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텀블벅을 진행했죠. 그렇죠. 아, 이것도 네. 좋은 아이디어야. 그 비용은 텀블벅으로 준비를. 맞아, 맞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팬들이 있고 지인들이 그 비용을 투자를 해준 거지. 펀딩으로. 그렇죠. 저희가 그때 모금액을 150인데 250 정도 달성했던 것 같아. 초과 달성했죠. 그러니까 이 앨범 발매 플랜을 짤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이 제작비가 필요한데 그 자체 예산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은 펀딩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팬들과 지인들을 활용해서 펀딩을 진행을 하고 이게 또 펀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작비만 버는 게 아니라 이 펀딩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펀딩이 괜찮으면은 텀블벅 쪽에서도 많이 배너 띄워서 홍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해볼만 하지 이런 거. 뭐 한두 번쯤은. 멤버 중에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비용을 많이 아낄 수 그쵸. 있죠.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세이버죠.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기술 있는 멤버를 찾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 멤버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고생하는데 뭐. 모든 밴드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 뭐 3인조든 4인조든 고르게 고생하는 밴드는 이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는 1%라도 더 고생하게 돼 있고. 그렇지. 저는 뭐 사실 딱히 없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텀블벅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그게 이제 성공이 돼서 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앨범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자 사비를 털어서 작업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지 않을까. 소속사나 레이블에 속해 있지 않은 밴드들은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소속사 없이 하는 거는 사실 그런 예산 문제나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만 하면 되는데 그 외 부수적인 진행상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여기 옆에 계신 김대인 씨가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해봐서 본인이 뭐 내가 할게 이러고 혹은 할 줄 아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스스로 그 역할을 많이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편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김대인 씨가 소속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회고하자면은 네. 네, 그래서 그 속사가 있으면 확실히 돈도 돈이지만은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에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이제 형들이 앨범 발매 경력이 여태까지 있었다 보니까 형들에 비해서 저는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들은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이래서 앨범이 발매가 되고가 머릿속에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근데 잡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믹싱을 하고 마스터링을 하고 뭐 중지 신청을 하고
그다음 뭐 하고 가 있어서 좋은 형들 만나는 게 답이다. 는 아니고 어쨌든 예. 이 타임라인을 잘 갖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지 않을까? 예. 저는 뭐 예전에 이 친구도 그렇겠지만 이제 레이블에 있는 상태에서도 내보고 뭐 있는데 어쨌든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사실 큰 장점이죠. 뭐 이런저런 시도도 다 해볼 수 있고 레이블에 어떤 눈치 안 보고 간섭도 없고 간섭도 없고 뭐 그런 게 사실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사실은 컴퓨터가 되게 많이 보급되어 있고 기술이 발달하고 뭐 개인 SNS 계정으로 자신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진짜로 독립적인 자본, 스스로의 어떤 비용과 능력으로 앨범을 쉽게 내는 시대 아닌가. 이제는 어떤 앨범 CD라는 매체의 형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냥 MP3나 음원으로 그냥 발매를 해버리니까 디지털 싱글처럼. 그래서 이게 되게 일반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꼭 대형 레이블이나 회사 없이도 발매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물론 우리도 그런 어떤 스스로 발매를 하니까 뿌듯하고 좋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음악은 스스로가 만들고 스스로 발매하고 스스로 홍보도 하고 알리고 공연도 하고 되게 주도적이죠. 독립적이고 저는 이 부분이 좋은 것 같네요. 저도 비슷한데 뭐 밴드 이름 짓는 거라든지 뭐 색깔을 정한다든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드럼을 터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기타를 뭐 이렇게 쳐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물론 이제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기도 했죠.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쳐야지 저렇게 쳐야지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더 저희들끼리 굳어져 가서 이 앨범으로 하나의 결과물이 나와서 그게 이제 뭐 보람 있고 의미 있던 점이죠. 예. 소속사 없이 그 제 주변에도 많은 밴드가 있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과 또 유통에 좀 많은 어려움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요즘은 이제 음악을 앨범을 만드는 일은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사도 많이 생겨서 사실 뭐 유통사도 뭐 유명한 유통사가 있고 덜 유명한 유통사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밴드캠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유통사를 안 거치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음악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서 사실 너무 지금 좋은 세상에서 편하게 음악을 알릴 수 있는 시대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뭐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면 된다. 하지만 돈을 벌고 싶다면 좋은 소속사에서. 우리 어렸을 때도 소속사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들한테 바란 건 저런 거였어. 그러니까 외롭잖아 이 밴드를 하다 보면은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준 사람도 없고 다 이제 다른 밴드의 경쟁 상대인 거지. 근데 소속사가 생기면 나를 좀 케어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게 되는데 많은 소속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이 팀 저 팀 계약하고 앨범 같은 거 내보고 반응 보고 아 얘는 좀 안 되겠는데 그럼 그냥 쳐버린다고. 잘 되는 애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그렇게 홍보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로움 그런 게 되게 좀 부러웠잖아. 그런 게 서운했고 저희는 많이 느꼈죠. 네. 그 저희 소속사에서도 인기 있는 팀만 막 우르르 대표가 따라다니니까 그렇잖아. 그런 부분이 소속사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현실은 또 녹록지 않으니까 너무 소속사를 찾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 뭐 있어서 잘 푸시해주고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닐 거라면은 스스로 자립심을 갖고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질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소속사 기다릴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잘 나가면 소속사는 찾아오게 돼 있어. 그리고 좀 어렵긴 한데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하려고 하면은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글쎄요 뭐랄까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치 원래 예. 예술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이제 주변 분들 있으시지만 열심히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한데 뭐 사람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기에 그렇죠. 힘에 붙이면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네. 네. 아 근데 이거 좋은 말이에요. 네. 네. 얼마든지 그만두시고 네. 제2의 직업을 찾아서
또 새 꿈을 펼치시는 것도 좋은 거고. 아, 뭐 경업을 하는 것도 경업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좋지, 좋지. 예. 요즘 시대 거의 다 뮤지션들 다 투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서 소속사를 찾던 아니면은 그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든. 네. 아, 그리고 나는 음악을 하는 이 과정을, 인생의 한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지 않을까. 앨범을 만드는 일에 소속사의 유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네. 중요치 않아요. 네. 아무 상관도 없어요. 네. 네. 여태까지 저는 여태 앨범 냈을 때 소속사 없었기 때문에 지금 4개 정식적으로 발매를 했는데 소속사 없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형들의 도움이 크긴 컸지만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굳이 남한테 기대고 뭐 이걸 찾을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심도 있는 인터뷰 혹은 뭔가 되게 실전에 필요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은 음악을 하면서 처음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는 뮤지션들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그 참고서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진 않거든요. 저희 어릴 때도 뭐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좀 꼴렁꼴렁하게 했나 싶은데 말하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돼가지고 점점 웃음이 뭔가 네. 없어지고 가고 있긴 한데 4kg 가고 있는 느낌 비자회견 같은 기분인데 예. 마치 우리가 뭐 어디 미국에서 수상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맞아. 근데 아무튼 저희도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뭐 우리가 그냥 알아서 우리 능력 있으니까 쉽게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가 없잖아 있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저희도 되게 오랜 시간 많은 앨범을 발매하고 경험하면서 노하우가 쌓여서 그쪽으로 이제 어떤 해결책이 나온 거고 여러분들은 되게 많은 고민과 진짜 수많은 선택이잖아요. 이 뭐 이 드럼 비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리 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타는 왼쪽에 넣어 오른쪽에 넣어 되게 수많은 선택의 연장인데 그거를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인지 그런 걸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뭔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누군가 형들이 얘기해 주면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든든하지 않을까? 그냥 막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도 이런 게 처음이어서 근데 뭐 지금 이 질문이 엄청 많은데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고요. 드럼 메트로놈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즐겁게 앞으로도 할 거고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하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 오래 하셨단 말이죠. 20년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대중음악상 노미네이트도 되는 거고 뭐 웹진 Y 음악 취향 Y 네 음악 취향 Y 에서도 평가를 해주시는 거고 하니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죠.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희가 뭐 경력이 이렇게 있고 뭐 해도 사실 저희가 정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히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살아온 궤적으로 이제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뭐 저희 뭐 이렇게 평단에서 좋은 평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단에서 칭찬해주면 고마운 일이고 팬들이 알아주면은 당연히 더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일단은 스스로가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즐겁고 그래야 팬들하고도 호흡할 수 있고 평단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이러면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즐겁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희끼리는 얘기하죠. 즐겁게 하자고. 네. 술 많이 먹지 마세요.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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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은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전파자였습니다. 파이팅! 아유, 고생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구만. 우리 뭐 처음에 안녕하세요 뭐.
베이스 김대인이다 이런 건 안 해도 돼?